안녕하세요.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입니다.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하죠.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. 제 스스로 저를 피해자라고 정의하는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, 그때부터 조금씩 사고의 기억과 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. 당했다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, 만났다면 내 의지로 헤어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좋지 않은 일과 만나도 잘 헤어질 수 있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입니다. 사고를 만난 후 저 역시 제 인생이 동굴 같고 인생이 깜깜해지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. 그럴 때 저를 지탱해 준 건 사람들이었습니다. 특별한 일이 없어도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수고로운 걸음과 눈빛에서 네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읽었고, 덕분에 제 인생의 초점을 회복과 성장에 두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.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할 줄 아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은 마음이 힘들 때면 저를 더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5년 후나 10년 후 같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들을 발견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오늘을 살자는 건 지금도 여전히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.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을 한껏 살아내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입니다. 사고를 만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얼굴 수술 자국이 오그라들면 다른 부위의 피부를 떼서 정리하는 수술을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. 40번쯤까지는 세봤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수술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않고 받습니다.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고 더 쓰기 편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어떤 일에도 좋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입니다. 23살 온몸의 55%의 화상을 입은 사고를 만났을 때 제 상황은 비극적인 새드엔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?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? 잘못은 상대방이 한 게 분명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는 건 저를 더 괴롭히는 일이잖아요. 지나간 사실을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보다 다시 살아갈 힘을 내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입니다. 지하철이나 공항 같은 곳에 가면 무빙워크가 있죠.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그 방향으로만 흘러가잖아요. 우리 생각도 무빙워크 같을 때가 있어요. 어둡고 나쁜 생각은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. 방향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무빙워크를 거꾸로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쁜 쪽으로 가는 걸 알면서 그대로 둘 순 없습니다. 삶의 방향을 돌리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이 깜깜한 동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순간에 저는
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제 손을 잡고 일으켜준 사람들을 떠올려요. 그분들 덕분에 저는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. 동굴은 내내 깜깜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고 그 끝엔 빛이 있죠. 아픈 일 따위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당당함으로 옆 사람과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끝은 있고 그 끝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일 겁니다. 해피엔딩에 대한 기대를 절대 놓지 않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